The table above shows the number of consecutive nights that each of five families stayed at a certain hotel during a 14-night period. If Ryo family's stay did not overlap with Benton family's stay, which of the 14 nights could be a night on which only one of the five families stayed at the hotel? Oh. 이게 뭐야? 저거 참. 10일 연속 묵었다는 거지? 그런 거 같아. Could be the night on which one of five family stayed at the hotel.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이제. 자. 자, 해석을 좀 해볼까요? 김지석 씨? 뉴스 패밀리가 벤톤네랑 오버랩되게 있지 않, 그 스테이라 2주 동안 하지 않았다면 Which of the 14 nights 그러니까 14일 중에 어느 날이 한 가족만 있던 날이 날이냐 이거 언제냐고 One of the 5 family 이해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내 마음속에서 이해를 했지 말로 표현하기가 그렇죠 그게 네. 가장 늘 힘들죠 자, 이해 가셨죠 다? 네. 어디랑 어디? 뉴랑 벤톤? 아... 류랑 벤톤. 류.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아. 얘네 둘, 비와 벤튼과 리우가 겹치는 날이 없는 거 말고는 다른 조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하나밖에 없는 계산이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아. 보기 중에 하루밖에 계산이 필요한 것 같지가 않네. 네. 오케이. 잘 주워 먹었어요. 자. 자, 이장원 문제죠. 내 거. 건들지 마. 만들 수 있는 거가 별로 없어요. 네. 뭐, 역시나 답이 하나밖에 없긴 해요. 자, 이장원. 아, 예, 네. 뭐, 답은 6번째 날일 것 같아요. 6일? 네. 왜요? 그 이유는. 실판에 나가서 풀어주겠습니까? 아, 예. 그러니까 전체 14일 동안에 다섯 가족이 각각 이만큼씩 연속으로 잠을 잤는데 네. 근데 리우랑 벤트는 겹치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호텔에 혼자 남아 있을 만한 가족은 이 두 가족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죠. 그죠? 네. 왜냐하면은 얘네들은 14일 전체 중에 6일 그리고 8일 아니면 8일, 6일. 근데 여기 열흘짜리 애가 있어요. 그리고 5일짜리, 8일짜리가 있으니까 그냥 intuitively 8이랑 5를 더하면 하루가 벼요, 중간에. 8일짜리, 5일짜리 아니면 8일짜리, 5일짜리. 그러면 혼자 자는 밤은 여기 아니면 여기예요? 네. 그러면 어디에 열흘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 를 생각을 해보면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답이라는 건데, 그죠? 열흘을 어디다 끼워넣느냐? 오, 나 틀렸나 봐. 근데 A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A지 그냥. 그러니까 나 잘못했어. A지, A. 앉아주세요. 인투이티블리 앉아주세요. 알았어, 틀렸어. 손 들어. 아, 담당 손 드는 거예요? 이준석 씨가 더 먼저 풀었나요? 예, 이준석 씨 한번 나가서 풀어주시죠. 이거? 아, 근데 진짜 이게 위압감이 확 생기네, 진짜로. 별거 아닌데. 나 틀렸어, 짜증나. 이게 되게 생각보다 쉬운 문제인 것 같은데? 이렇게 14일이 어쨌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보면 아까 이장훈 씨가 처음 접근한 건 저도 똑같이 했어요. 리우하고 벤튼 패밀리는 6, 8 아니면 8, 6으로 어쨌든 이걸 다 점유해야 되니까 어떤 날이든지 한 가족은 무조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한 가족밖에 없는 날을 만들려면은 결국에는 이 맞춤 끼워넣기인데 지금 객관식 보기로 제시된 게 3, 5, 6, 8, 10이잖아요. 아, 테이블 바로 들어가네요. 6, 8, 10인데 아, 객관식은 저렇게 여기서 해야죠. 사실 보면은 여기에 가장 이제 결정인자가 뭐냐면은 결정인자가 가장 긴 놈, 가장 길게 자는 사람 어차피 하루에 세 팀이 자도 상관없는 거니까 가장 긴 팀이 잭슨? 열흘 자는 팀이기 때문에 이 열흘짜리 팀을 끼워넣을 수 있는 공간이 어딘가를 여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
3일째 만약에 그 하루가 된다고 한다면 뒤에 남은 공간이 11개니까 이 안에 10개를 끼워 넣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가장 뒤에 있는 10번째 공간을 보면 뒤에 네 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열을 여기다 끼워 놓는다 하더라도 여기는 항상 벤튼 패밀리랑 같이 자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있는 앞에 맨 앞에 있는 3매에 해당하는 영역에만은 10을 여기다 끼워 넣었을 때도 되는 거고 나머지 전부 다 5, 6, 8 여기 끼워 넣으면 되는 거죠. 10이 어디에 끼워 들어갈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셋째 날, 그러니까 A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려워지려면 방에 수를 제한했어야 돼요. 그렇지, 방이 몇 개인지 알려줬으면 그렇겠죠. 예. 아, 결정인자 멋있는데요, 결정인자. 저 지우 들어와요. 아, 셀프구나. 참 이런 거 지적은 잘해요. 카이스트 후배. 아니, 한 학기 내가 정도. C라고 말하고 나가지 말걸 그랬어. 그래서 불량이 덕분에 나와서 나가면. 예, 훌륭한 오답사례가 하나 있어요. 훌륭한 오답사례. 예, 긴장해 주시고요. 외과 의사 ABC가 전염병 환자를 수술하려고 합니다. 이 전염병은 환자와 의사끼리는 물론 같은 의사 간에도 전염될 수가 있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의사는 반드시 멸균 장갑을 껴야 되는데 장갑은 파란색과 하얀색 다 두 켤레 뿐입니다. 그 누구도 병에 전염되지 않도록 장갑을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때 새 의사는 한 번에 한 사람씩 차례대로 수술실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병원은 장갑이 없어. 병원이 좀 어렵네. 아, 의사. 그 어려운 시기에 의사하셨잖아요, 그죠? 그 다물어질 때. 파란색, 하얀색. 한 번에 다 들어가야 돼요, 세 명이? 한 번에 한 사람씩. 제가 두 개잖아, 이렇게. 하나에 나와요. 양손 끼 들어가는 거죠. 그럼 나 이렇게 수술을 어떻게 해? 이렇게 수술을 이렇게 수술하냐? 이렇게 수술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해요. 어떻게요? 한 장갑에 두 손을 들어갑니다. 수술이 안 됩니다. 전염만 안 될 뿐이지 수술이 안 돼요. 손을 못 써가지고. 오, 들어갔다 나. 오, 각 나오는데? 이래. 이러고 나와. 이러고. 이렇게 해야 돼. 아. 서큘레이터 켜줘. 그 장갑을 끼고 들어갔다 나오면 그 두 장갑은 버리는 장갑이잖아요, 이제 더 이상. 세 번째 의사 C도 전염을 안 시키고 세 번째 수술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뒤집어끼면 안 되나? 그 다시는 안 벗으면 될 거 아니야, 아닌가? 겹쓰면 안 되나? 대박. 뒤집어서 겹쓰는 거야. 겹으로 대박.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뒤집어도 되는 거예요? 정답! 아니, 네. 아, 게스트 거 주워 먹지 맙시다. 아, 진짜? 아, 이 풀린단 말이야? 왔어요, 저는. 오. 10초 드리겠습니다. 장갑 1호 형이지? 겹쳐서 끼는 거 봐야 되는 거 같은데. 자, 10초. 모르겠어요. 지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준석, 실패. 파란색? A씨는 파란색 장갑을 끼고 수술을 마치고 나옵니다. 네. B씨는 하얀색 장갑을 끼고 마치고 나옵니다. C씨가 들어가실 때 A씨가 썼던 파란색 장갑을 그대로 쓰고 B씨가 꼈던 하얀색 장갑을 뒤집어서 쓰는 겁니다. 오. 그러면 말돼. 나는 깨끗해. 오. 맞아요?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아니야? 맞나 봐. 어머. 맞나? 와, 안 돼. 오. 오. 그러면 말돼. 나는 깨끗해. 오. 맞아요?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아니야? 맞나 봐. 어머. 맞나? 와, 안 돼. 빨리 쳐줘. 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칠판에 설명해 주세요. 아. 잠깐만, 이거 맞으면 내 거 주워 먹어야 돼. 야, 진짜 뒤집어 쓰는 게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이거 맞는데, 이거? 맞아, 맞아. 네. 자, A, B, C. 이야. A, B 의사까지는 그대로 파란색 장갑, 하얀색 장갑을 끼고 C, C만 이 분이 꼈던 파란색 장갑을 끼고 그 위에 B, C가 꼈던 하얀색 장갑을 뒤집어서 끼는 거죠. 잠깐만, 근데 파란색 장갑을 낄 때 응. 들어온 거를 만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 내가 껴? 내가 이렇게 껴? 간호사가 껴주지? 간호사가 아니, 이렇게 톡톡톡 하면 끼면 돼. 약간 2% 부족한 것 같아, 이거. 와. 맞는데, 얼추 거의 따라 받은 것 같긴 한데. 진짜. 아니, 뭐가 틀린 겁니까, 이게 지금?
C가 A 장갑을 끼는 거가 말고 그자 그 과정에 전임이 된다. 네. 같은 이상하면 전임이. 나 전임 될 수 있으니까. 형 제가 가장 벗길 수 있어요. 벗길 수 있지. 묻잖아요. 묻어 묻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너 이렇게 해봐. 그러면 내가 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저 우리가 마임 시간이 아니거든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아니,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되죠. 괜찮은데? 어, 한 다음에 너가 비의 의사면 다시 해봐. 비의 의사면 이걸 뒤집어껴야 되는데 어떻게 뒤집어 빨리 해봐, 해봐. 이걸 어떻게 뒤집어 끼지? 너 이렇게 해. 하구나. 아니, 근데 내가 얘기했을 때 갸우뚱 거렸단 말이야. 비슷해, 지금 맥락이.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C가 한 게 맥락이 가라, 이게 뒤집는 건 맞는 것 같아, 이게 지금. 뭐가 모자른가 봐. 처음에 하나 반에 끼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 반? 흰, 흰, 파 하나. 이렇게. 처음부터? 네, 맨 처음에. 갖다 나오면 이제 흰색이랑 파란색이 덜어져 있잖아요. 이 덜어져 있는 거 한 개를 일로 뒤져서 껴요. 그 남은 거 하나를 이렇게 껴요. 그럼 또 이게 두 개가 괜찮죠? 근데 그 다음에 갔다 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그 벗겨요. 그럼 또 끼는 거죠. 뭘 끼워? 그러면. 아, 얘 설명. 뭘 소리 하는 거야? 그렇게 끝나면 어떡해. 그러면 스스로 끊이네. 박경 설명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이 사람들 정말 무투권에게 만드네. 필기가 잘 안 돼. 필기가 잘 안 돼. 어지러워서. 머리 아파. 자, 조바, 나 의사 역할 해봐야겠다. 나도 의사 역할 해본 적 있어. 외과 의사였어. 박경 띠오리대로 갑시다. 그래, 그러면은 하나 발명하고 나왔어. 나왔어. 자, 그러면 파란색 장갑이랑 흰색 장갑을 낀 거예요. 그래요? 등을 좀 보여주시면. 이제 왔잖아요. 맞아요. 되게 오염돼 있잖아요. 오염돼 있어요. 여기 갔다 왔어요, A는. B는? 네. B는 어떻게? 난 이러고. B는 하나 껴있어. 응, 어떻게? 잠깐만. 이게 두 개죠, 지금 두 개? 네, 두 개. 두 개 꼈잖아요. 아, 두 꼈잖아요. 그럼 이걸 벗겨. 바깥으로? 네, 바깥으로 잡아서 벗겨. 아니, 바깥 잡아서 하는 거는 나도 바깥으로 하는 건 상관없죠. 그치. 근데 벗겨서. 뒤집어서. 이게 말끔하죠. 뒤집어, 어쨌든. 이게 누구 손이냐고? 이러면 안 돼. 저기요. 네. 아, 정말. 아, 짱. 사망이에요, 사망? 아쉽다. 잠깐. 한 손에 세 개 쓰고 시작하신다면 안 되겠어. 한 손에 세 개 쓴다고요? 우리가 그것만 안 해본 것 같아, 이제. 흰색 장갑 하나 씌웁니다. 그 위에 하나 더 끼운다는 거죠? 들어와요. 끼우고. 자, 먼저 시작. 이렇게 됐어. 자, 이제 천자 만지고, 그러면은 안에 이거 두 개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전염병 환자, 전염. 전염병 환자, 전염. 서로 벗겨줘? 제가 할게요. 뭐, 처음에 두 겹을 끼고 들어가요. 씩씩씩씩 하고 나와. 뒤집어서. 안에 묻었잖아. 줘. 씨는. 안 돼. C가 문제라니까. 야. 아, 이거 잠깐만. 이거 얼추 다 따라왔는데. 아니, 여기까지 아니. 그렸는데 왜 안 되지? 진짜 오퍼레이션 하고 나왔어요, 저 지금. 힘들어. 한 손으로 하면 안 되나? 뭐가 있을 거야. 놓치고 있는 부분 뭐가 있어.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네 면이 없어진다고 보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전체 면이 8면. 8개밖에 없어. 그렇지. 근데 세 명이 써야 돼? 그럼 12면이 필요하잖아. 그쵸. 그게 이 문제인가 보다. 이제 출제인들 파악했네. 한 번에 꼭 4면 써야 되는 걸 어떻게 극복하지? 그러니까 장갑이 다 합해서 8면밖에 없는데 아, 똑같은 말 계속 좀 하지 마요. 아니 안 된다니까? C는 수술 기회가 없어. 같이 들어가면 두 개 끼고 들어가면 두 개 끼고 들어가도 어쨌든 4면 버리고 나오는 거잖아. 맨 안쪽 거랑 맨 바깥 거 그 다음에 두 면 쓰면 되잖아. 잠깐! 아! 왜? 아니다. 아니, 환자를 만진 면은 그대로 만져도 되고 꼭 4면을 버리는 건 아니지. 아, 환자를 만진 면은 다시 환자를 또 만져도 되지. 그게 답인데, 무조건. 그게 답이네. 아! 어!
모르겠다. 같이 할래? 자, 단순하게. 아니, 콘텐츠 되네. 무조건 또 만지면 되네. 그러니까. 그걸 자꾸 재활용하면 되네. 뭐 어떻게? 되네. 뒤집어야 돼. 과학고 둘이 해봐요, 그럼 과학고 둘이. 바로 느낌 안 와. 시뮬레이션 일단 해봐. 확실한 네. 거는 한 번에 다 끼고 나가는 데는 확실히. 조금씩 접근해봐야 돼, 이제. 자, 한 번에 다 끼어야 돼. 자, 그럼 여기 우선 자, 만지고 자. 여기 오염. 오염 맞아서 오염. 그럼 뒤집어. 앞으로 지금 여기는 낙인이 찍혔어요. 앞으로 모든 수술은 이 면으로 할 거야. 그걸로. 이게 정답이에요 지금. 그리고 자, 어떻게 되죠? 안에 지금 꺾기 때문에 이거. B. 일단 벗겨봐. 그거 확실하지? 벗겨야 돼. BC. 그럼 이거를 그냥 그대로 벗겨줘. 환은 계속 밖에 있고. 그러니까. 환은 계속 밖에 있고. 이건 환자용. 그럼 이거는 안에 이제 A로 오염됐잖아 그러면. 뒤집어서 이제 이거를 B가 써. 이준석 B. 깨끗하지. 그러면 이 안에는 A가 있고. 뒤집어서 하면 안 되지. 그럼 A가 닿았던 면이 지금 닿은 거잖아. 양면 다 A죠 지금 그거는. 이거. 아니 근데 이건 깨끗하잖아. 아니 다 깨끗하다니까. 여기 새거. 여기 새거. 나 죽을 거 같아. 아니 A. 나 죽을 거 같아. 아니 A. 해봤지 이게. 빨리. 그럼 이걸 뒤집어서 B가 이렇게 쓰면은. 그렇지. 안은 B가 오염, 밖은 A가 오염. 그치. 안 B, 밖 A. 그 다음에 환자용, 이걸 여기 끼워. 아니야? 이거 무조건 껴야 돼. 얘 누구야? B야? 어? 안 돼. 아니다! 아니야! 됐어. 씨가 이걸 먼저 끼고 들어가. 그래, 씨가 이걸 끼면 되지. 아, 씨가 이걸 끼면 되겠다. 만져. 빨리 가서 만지고 와. 씨가 빨리 만지고 올게. 씨가 먼저 들어가. 씨가 먼저 가서 이거 어떻게 끼워? 만졌어. 됐어. 이걸 이제 입 위에 얹으면 돼. 들어와서 입 위에 껴. 아, 환을 얹어. 그러면 밖은 환이고 안은 그치. 괜찮은 거지. 정답. 그치. 오케이. 우리가 너무 강식을 고민한 것 같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수고하셨습니다. 단거는 뭐냐면 수고하셨습니다. 환자를 만진 그 면은 환자균이 있다는 걸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네요. 그러니까 계속 내면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환을 재활용했어요. 환자면을 재활용하는 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였나요? 그리고 이미 병 고치기 전에 환자는 죽었습니다. 이 장가 가지고 고민하다가. 고등학교 저기 동문끼리 같이 풀었네요. 동문은 아니에요. 네. 계열이 같을 뿐. 카이스트의 저 선후배끼리 푼 거예요. 과학고요. 네, 그래. 잘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네요, 오늘. 네. 예. 좋네요. 좋아. 이제 하버드 학생이 오니까 너무 문제 수준이 오늘 너무 높네요. 오늘 진짜 어려워. 정작 내가 못 풀어.